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드디어 5강이네요.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8강까지 가는 여정이 참 긴데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븐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븐 익스트랙션.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그 질문을 했었죠. 완벽한 추출은 무엇인가? 완벽한 커피 한 잔이라고 하면 사실 참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너무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는 취향이라는 게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완벽한 추출은 무엇일까? 완벽한 핸드드립 한 잔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사실 그거를 완벽하게 뭔가 만들긴 어렵지만, 상상 속에서 어떤 이상적인 추출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한번 상상해볼 수 있어요. 제가 상상했던 가장 이상적인 추출이 이 이븐 익스트랙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를 하면 또 다양한 그전에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데요. 특히 과소 과대 추출에 대한 부분이 좀더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바리스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저도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초반에는 신맛이 나고, 그 다음에 단맛이 나오고, 나중에는 잔맛이 나온다. 이런 얘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정말 로스팅마다 다르다는 것. 약배정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추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성분을 다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는 부분까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근데 강배정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조금만 많이 추출해도 성분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 전에 어떤 완벽한 추출이 무엇일까로 돌아가면요. 서양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것만 해도 4년 전이니까, 근데 이게 2000년 초반에서부터 아마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2000년 초반은 너무 심한가요? 2010년대인가요? 아마 맵허거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븐 익스트랙션이라는 얘기를 서양에서는 많이 하고 있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추출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모두 이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모든 동네라고 하면 그렇죠. 그 지역의 유명한 핸드드립 전문점 가보시면 그게 증명이 됩니다. 그 그라인더가 뭐냐면 말코닉 EK43이에요. 말코닉 EK43은 이런 이상적인 추출, 이븐 익스트랙션이라는 것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라인더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유명한 곳에서 쓰니까 그걸로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던데 하면서 쓰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 그라인더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븐 익스트랙션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븐 익스트랙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요거를 이제 이해하기 전에 말코닉 EK43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말코닉 EK43은 미분이 제일 많은 그라인더, 제일 많다고 하면 그렇죠? 미분이 많은 그라인더 중에서 하나고요. 미분이 일정한 그라인더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두 가지 때문에 이 그라인더가 좋은 편이에요. 근데 많은 또 선입견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가진 분들은 미분이 많은 그라인더가 안 좋다고 하고, 심지어 미분을 걸러내는 것까지 해서 커피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미분을 걸러낸 거랑 미분을 그냥 포함한 거랑 사람들한테 줘보면 미분이 없는 커피는 너무 플랫하고 맛이 뚝 끊긴다는 얘기를 해요. 너무 밋밋하고 연하고. 근데 요게 핸드밀로 간거 있죠. 값싼 핸드밀로 그라인딩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셔보면은 마우스필이 안 좋을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EK43을 쓰면서 미분을 걸러낸다는 거는 진짜 EK43을 내가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EK43을 내가 왜 쓰는지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은. 자, 그럼 EK43에 일단은 미분에 대한 얘기나 그라인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요 그래프를 아셔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말코닉사에서 분석한 걸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보면은 모든 그라인더의 어떤 그라인딩 분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어떤 그래프입니다. 이게 X축이 입자의 크기를 얘기하고요. Y축이 그각 입자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얘기합니다. 차트를 보면 항상 쌍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입자, 눈에 보이는 입자도 가장 큰 피크가 있고요. 그 미분에서도 피크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이 미분에 대한 부분인 거죠. 말코니 EK43은 이 미분의 피크가 가장 일정한 거. 미분의 피크가 일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그라인더고요. 독특하다기보다 이븐 익스트랙션이 가능한 것이죠.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맞는 얘기 중에서 하나인데요. 물과의 마찰에 의해서 추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은 큰 하나의 입자보다 그 입자를 잘라냈을 때 4등분을 하면은 표면적이 훨씬 커지죠. 미분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물과 접촉하는 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출이 훨씬 많이 유도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커피 같은 경우에 추출에서는 미분이 기여하는 바가 70%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70%를 없애버리니까 추출했을 때 어떤 맛이 안 나오는 거겠죠. 미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입자의 균일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EK43이 주목받았던 거는 이 추출에 많이 기여하는 미분이라는 것이 너무 일정하니까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출해보면은 수율도 높이 뽑을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스윗하고 떫은 맛이나 안 좋은 맛도 덜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분은 일정하다는 거. 대부분의 그라인더가요, 사실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봐도 되겠지만 정형적이지가 않죠. 입자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물에 잠겨 있으면 어떻겠어요? 큰 입자 같은 경우에는 추출이 덜 일어날 것이고 작은 입자 같은 경우에는 추출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모든 커피에는요, 과소 추출, 이상적인 추출, 과대 추출이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섞여 있는 어떤 커피를 마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과소 추출이 30%, 과대 추출이 50%, 이상적인 추출이 20%인 커피를 마시는 거고. 근데 익히다삼을 쓰면은 비교적 이상적인 추출의 비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추출의 퍼센테이지를 높인다는 거는 바리스타의 스킬이죠. 내가 의도한 어떤 추출의 범위, 수율의 범위나 농도를 정해놓고 이쪽으로 가기에 말코니 익히다삼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그라인더에 비해서 추출의 균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븐 익스트랙션이 더 쉽게 되기 때문이죠. 이 말은 반대로 보면 참 슬픈 얘기지만 추출이라는 거는 약배전으로 갈수록, 약배전이라 꼭 약배전만은 아니네요. 이상적인 추출로 가면 갈수록요, 장배에서 결정되는 게 꽤 있다는 겁니다. 그라인더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미분을 일정하게 갈아낼 수 있는 그라인더가 추출도 훨씬 더 미분이 많이 나오고 미분을 일정하면 추출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 수율도 높일 수가 있고 더 좋은 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맛이라기보다는 바리스타 컨트롤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상적인 추출로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단계인 거예요. 근데 요 그림에서 보듯이 제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추출이라는 건요, 이거입니다. 모든 입자가 똑같은 크기인 것. 만약에 어떤 그라인더가 나왔는데 모든 입자를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정도의 쓴맛을 퍼센테이지로 만들어서 커피를 추출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산미가 좀 센데 그럼 산미를 조금만 줄이자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모든 산미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추출은 이쪽에 맞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커피가 조금 복합적인 맛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선명한 맛들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븐 익스트랙션에 대한 얘기를 서양이나 많은 곳들에서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한 그라인더가 익히다삼이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들이 입자도를 그렇게 완벽하게 조절할 수가 있다면 쓴맛의 강도나 산미의 강도나 사실 향미의 강도까지 컨트롤하기 어려워도 손님들에게 이제 취향에 맞는 커피를 드리기가 훨씬 쉽긴 쉽겠죠. 대신 훨씬 더 프로페셔널 바리스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하는 추출을 항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어떤 변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라인딩 할 때마다 다르긴 다르겠죠. 아무리 좋은 그라인더라도. 자, 그리고 이븐 익스트랙션에 대한 얘기를요 사실 해보자면 이거는 모든 입자에서 똑같은 만큼의 성분을 끌어내는 걸 얘기를 해요. 모든 성분에서 똑같은 만큼의 성분을 끌어내는 것. 즉 예를 들자면은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계속 물이 그 입자들이 잠겨 있는 거죠. 핸드드립을 할 때요 물을 한 번만 부어 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뜸만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물량 만약 300이면요 20g 써서 300을 넣는다면 뜸만 드리고 300까지 다 부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러면서 이제 추출을 지켜보시면 리브 쪽에 커피 가루들이 계속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은 중간 정도 차 있고 리브 바깥쪽에는 굉장히 두꺼운 어떤 입자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에 잠겨 있지 않은 부분들은 추출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쪽 윗부분은 과소 추출이 일어나고 아래쪽은 과대 추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추출 시간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나눠서 부어주는 겁니다. 푸어버일 경우에는요. 푸어버가 아니고 정드립일 경우에는 그냥 중간에만 붓는다던가 아니면 천천히 추출을 하잖아요. 근데 푸어버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가 이븐 익스트랙션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리브 바깥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묻어있는 가루들을 씻어내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잘된 푸어버 같은 경우에는 추출되고 난 다음에 아주 평평하게 돼 있어요. 푸어버는 그렇고 정드립도 다릅니다. 아시겠죠?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보면은 바깥에 붙어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평평한 거 있죠? 요게 어떤 이븐 익스트랙션이라는 것을 만든다. 푸어버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고요.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모든 부분에서 해당이 돼요. 온도, 시간, 입자의 크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뒤에 나올 화학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모든 입자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미분이 추출에 많이 기여한다.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표면적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미분이란 요소가 추출에 70% 정도 기여한다는 것이 첫 번째 개념이고요.
입자에 대해서. 두 번째가 이 미분이라는 게 굉장히 입자 크기가 다르다. 근데 모든 그라인더의 분쇄도는 입자도는 쌍봉형을 이루고 있고 이 미분이 일정한 게 EK44입니다. 그래서 수율도 높고 좀 더 스윗한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율이 18%여도 똑같은 18%여도 이상적인 추출이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더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겠죠. 과소 추출이 50, 과대 추출이 50, 이상적인 추출이 0%면 똑같은 수율이 18%라도 맛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율에 대한 개념이 이 입자로 오면서 또 한 번 더 뒤집어지는 겁니다. 모든 커피는 과소, 과대 추출의 조합이다. 모든 추출은 과소, 과대, 이상적인 추출의 교집합이다. 합집합이다 보는 게 낫겠죠?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상적인 추출로 우리가 수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 추출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븐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입자나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다른 변수들을 우리가 모든 입자에서 동시에 커피가 추출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는 것, 그걸 이븐 익스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또 한 가지가 나오죠. 그림에서 리브에서 이렇게 커피 가루가 이렇게 돼, 커피 헤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윗부분이 추출이 덜 된 거고 아랫부분은 추출이 많이 된 거. 일자로 돼 있으면 계속 물에 잠겼기 때문에 추출이 잘 됐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라인더에 결정된다는 게 좀 마음 아프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지와 방향, 하는 일들에 대한 이유, 인풋이 들어가면은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바리스타의 실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모르는 어떤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함께 발전하는 커피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